강 실장님은 저한테 모멸감을 줬어. 회사 게시판에 사진을 올려서 당신의 만행을 폭로하겠습니다. 구질구질하게 지척대지 말라고요. 얼마면 돼? 얼마면 이 사진 나한테 팔 거냐고.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는 사과부터 먼저 하시죠.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? 손 들고 반성하세요. 제 죄를 인정합니다. 저 강세나 실장은 부하인 홍대리님한테 모욕감을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똑똑히 들으세요. 너만 성깔 있냐? 나도 성깔 있다! 자! 아! 이놈의 인터넷 때문에 온갖 발상을 못 당했네, 진짜! 아!